어릴 때 웃다가 갑자기 턱이 빠진 적이 있습니다.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제가 잘 때 일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턱관절 치료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럴 수 있나요? 턱관절 치료로 이갈이도 치료가 되는지 꼭 알려주세요. 이거 진짜 궁금하네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턱이 한번 빠진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턱이 빠지신 분들은 습관성으로 탈구가 잘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 환자분은 하도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응급실에 가서 집어넣었었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그냥 자기가 본인 스스로 그냥 그 느낌을 익혀가지고 본인이 턱이 빠지면 본인이 집어넣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턱이 자주 빠진 분도 있거든요. 네네. 턱에 문제가 있으니까 턱관절 치료 적응증이죠. 일단 그렇군요. 턱이 빠진다는 것은 턱관절 디스크가 불안정하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허리를 삐끗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네. 허리 삐끗하신 분들도 허리 쪽 근육이나 인대 약하고 디스크가 약한 분들인데 턱관절이 자꾸 빠지신 분들도 턱관절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위치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턱관절 디스크와 안에서 자꾸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으니까 턱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입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죠. 빠지면. 그래서 응급실 가서 이제 집어넣기도 하시고 하는데 네. 지금 이를 가는 게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를 간다는 것은 턱관절 적응증 중에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저도 이를 갈았었어요, 사실은. 아, 정말요? 예, 저도 이를 갈았었는데 턱관절이 안 좋으면 이를 갈아요. 그러니까 턱을 제 위치에다 이동시켜놓고 안정성 있게 밤사이에 유지시켜주면 이를 갈지 않죠. 네. 그래서 턱을 유지시켜주는 턱관절과 경추 조절 장치를 입안에 끼고 밤에 잠을 자면 조금 완화가 돼요. 아, 왜냐하면 일단은 입안에 보호장치가 들어가 있으니까 치아가 닿지 않아도 치아가 보호가 되고요. 턱이 제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이를 갈지 않고요. 네. 이 가는 분들 제일 문제는 뭐냐면요. 턱이 밤새 계속 빠드득빠드득 움직이면서 치아도 써먹죠. 턱관절도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이가 빨리 달아요, 치아가. 그렇겠네요. 생각만 해봐도. 예, 마모가 빨리 되겠죠. 네네. 턱관절도 빨리 손상돼요, 디스크가. 밤사이에 계속 움직이니까요. 그렇죠. 사람은 밤사이에 치아가 좀 가만히 있어줘야 되는데 쉬어줘야 되는데 쉴 시간이 없네요. 예, 못 쉬니까. 24시간 치아가 자꾸 막 움직이다 보니까 치아가 자꾸 마모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저분 같은 경우도 턱관절 적응증입니다, 치료. 그리고 비슷한 걸로는 이 약 무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 계시죠. 그분들도 턱관절이 안 좋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악물기, 이 가리, 그리고 입을 벌리고 주무신 분들, 턱관절 적응증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세네 분 같은 경우는 그 치료를 빨리 하셔야겠네요. 이게 계속 놔둘수록 더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예, 젊으신 분들은 그래도 좀 버티는데 조금 이제 50대 이상 되신 분들이 이를 갈면요. 치아가 빨리 빠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요. 임플란트라는 시기가 좀 빨리 오죠. 그렇군요. 네.